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오늘 매거진원에는 가족교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석은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콘서트를 기획한 두 분의 교무, 대전지구 이명신 교무, 이성심 교무와 함께합니다. 생생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1월의 첫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불교 교정원 교화연구소는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가족교화 활성화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각 종교계의 가족교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 가족교화의 중요성을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열렸습니다. 교화연구소는 교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교화인데 평소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연구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발표에는 수원교당 오경조 교무가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됐고, 김제교당 안성우 교무가 출생에서 회갑까지 효과를 발휘하는 교화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김태현 교무는 가족교화 활성화를 위한 의식용 리플렛 구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청경 교무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 교화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은 회갑 시기 사라져가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영유아를 위한 유아 교구와 교재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5회 원불교 원묵회 서예대전의 개막식과 시상식이 전북 원음방송 1원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흰 종이 위에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한자 한자 단정한 자태로 관객들의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원묵회 서예대전은 테이프 커팅식으로 개막을 알렸고 뒤이어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원불교 교단에 얼마나 많은 분야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서예문화의 전망은 특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인소성대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작은 힘이 모아서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실력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 교도님 중에 우수상도 나왔어요. 내년은 최우상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받을 겁니다. 종이에 쓰여진 전통적인 서예 작품뿐만 아니라 나무에 글씨를 새긴 서각 작품, 공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성을 담은 사경 작품까지 다양한 서예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대상은 화선지 110m의 교전 전체를 정성심으로 사경한 김혜천 교무의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문인화를 출품한 이성우 교무에게는 최우수상이 주어졌고, 우수상 3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장려상 2명, 특선과 입선자 30명에게는 상장이 주어졌습니다.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시상식 후에는 수상자들을 위한 서위금 교무의 축가가 이어졌고, 가족적이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제5회 서예대전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교법정신 실천의 경험을 도반들과 함께 나누는 교리실천 강연대회가 광주교당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전남교구가 주최한 교리실천 강연대회는 7명의 본선 진출자가 평소 마음 공부를 실천해온 사례를 교도들 앞에서 발표하고, 관객들은 도반들의 공부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 공부의 장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원음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대회가 시작됐으며 3명의 심사위원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실지 공부로 배움을 완성하는 교단의 주인이라는 내용의 공부담을 침착하게 발표했습니다. 정사는 용사보고 금실편 15장에서 배움의 세 가지가 있나니 저는 이 법문을 새겨 안으로 내실 있는 마음 공부에 힘쓰고 밖으로 가족 교화와 성가 영상 제작에 전성을 다해 실지 공부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심사위원들은 교법 정신의 바탕에 사실적으로 실천하였는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신념과 확신이 청중에게 잘 전달되었는가, 각 교단 응원과 청중의 호응도가 어땠는가 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채점을 실시했고, 세 번째 발표자의 강연과 마지막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있었습니다. 관객석에 자리한 도반들은 공부 실천담에 깊이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표자를 응원하기도 하며 강연 대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날 교리 실천 대회의 대상은 인연 그리고 법연을 발표한 서광주 교당의 문지원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장덕훈 광주 전남 교구장은 설법을 통해 이번 강연 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잘 생각해 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강연 대회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모든 광주 전남 교구 전 교도님들이 이 강연 대회를 기회로 해서 모두 공부하는 그런 교리 실천 강연대가 되기를 그렇게 이제 염원을 해봅니다. 원불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전 충남 교구의 원음 감사 콘서트가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뚝 떨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감사 콘서트의 자리에는 많은 대전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감사 콘서트에 앞서 원음 방송 밴드 피플 라디오 스타 80일간의 인디여행 공개 방송이 진행됐고 사운드박스, 신길력 로망스, 푸푸 등의 인디음악 뮤지션들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공개방송 이후에 오후 6시부터 이어진 원음 감사 콘서트에서는 박현빈, 홍진영, 임채무 등의 대중가수들의 공연과 대전 원음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가득 찬 관객석을 흥으로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콘서트에 초대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감사 콘서트로 대전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을밤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콘서트와 함께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나눔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20명에게는 삼동장학회의 장학금 1,000만 원이 수여됐으며 대전 산내 학살 유족회에는 자료 발굴 사업 기금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